연실이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어땠어? 이뻤어? 어. 철진이도 멋있었고? 양복이 참 잘 어울리더라.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덜덜거리면서 떨더니 막상 시장에 들어선 얼마나 당당한지. 내 동생이지만 저놈한테 저런 큰 배포가 있었나 싶은 게, 너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러게, 나도 꼭 보고 싶었는데. 오늘 너 이상하다. 왜? 아까부터 자꾸 내 얼굴만 보고 있잖아. 사람 무한하게. 내가 그랬어? 그래. 석진아, 나 너한테 많이 고마워.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은 그냥 고맙다고. 그런 말 하지 마. 네가 그런 말 하니까 괜히 딴 사람 같고 싫다. 우리 사이에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. 석진아,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어. 그럼 됐어. 난 혹시 네가 그거 모를까 봐 많이 걱정했었는데. 어떻게 그걸 몰라? 알아. 이제 가자. 왜? 어디 갈 데 있어? 나 너랑 더 있고 싶은데. 이모랑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어. 이모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그렇구나. 그래, 그럼 우린 그 떠난 날 공항에서 보자.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. 가자. 버스가 안 오네. 이모 많이 기다리시겠다. 너 먼저 갈래? 너 가는 거 보고 갈래. 너무 늦지 않겠어? 몇 분이나 늦는다고. 버스 금방 올 텐데. 그럼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참, 7일 4시 맞지? 어. 티켓 잘 챙겨. 석진아, 우리 악수 한번 할래? 왜 싫어? 아니, 손이 너무 작다. 너 엄마한테 가면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. 네 손 참 따뜻하다. 네 손이 더 따뜻한데 뭐. 버스 왔다. 공항에서 보자. 사랑했던 사람이 잊지 못할
그게. 근데 아무래도 그 파주는 이게 매주 엄마가 이렇게 내려가 보기엔 좀 너무 멀다 이게. 지금 가까운 데를 구할 걸 그랬다. 그치? 근데 방은 어디 쓸만하디? 저녁 안 하세요? 너 요새 이상하다. 너 엄마 말하기 싫어? 뭐 엄마랑 말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? 너 오늘만 그런 거 아니고 나 요새 이제 매일 그러는데 너 왜 그래? 제가 그랬어요? 너 뭐 민주 일로 아직도 엄마한테 서운하냐? 장남 노릇하기 힘들지? 그래도 어떡하냐? 장남으로 태어났으니. 야 석진아,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래?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철진이 다음으로 태어나면 좋겠지 너? 아니에요. 에휴, 네가 철진이처럼 차남으로 태어났어 그냥. 그랬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살 텐데. 엄마가 알아. 너 힘들다는 거. 엄마가 너한테 또 많이 미안하고. 엄마 할머니 이해해줘서 고맙고. 아유 어쩜 내 새끼 이거 안쓰러워서. 엄마 밥 안 차려? 할머니 시장하시대요. 어 그래 내려간다. 야 가자 가서 밥 먹자. 어 나와. 철진아 우리 잘 살자. 이렇게 맨날 재미나게. 그래. 철진아 우리 저기 해보고 빌자. 잘 살게 해달라고. 그래.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. 행복하게. 아버지 엄마 나 잘 살게. 할머니 엄마 형 누나 그리고 아버지 잘 살게요. 어? 형 아직 안 잤어? 들어가 자. 왜? 저기 형 그 내일 몇 시쯤에 떠날 거야? 한 시경쯤? 그러면 내일 오전 근무만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갈게. 거기서 만나. 할머니, 엄마, 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. 아이고 걱정 마.
내가 호강 시켜드릴 테니까. 그래. 형 이제 들어가 자자. 일어나. 형 잘 자. 응? 뭐냐? 아니에요. 밤 늦었다. 들어가자. 내일 떠나라면 피곤할 텐데. 엄마가 장사 안 했으면 너 따라가서 거기 저 방이라도 치워주고 왔어 싶은데 할머니가 그냥 굳이 장사를 같이 하지셔서 야 너 혼자 이제 힘들었다. 아니에요. 저기 엄마 노는 날에 나 한번 내려갈게 할머니랑. 응? 네. 아이고 얘 참 이제 시간 늦겠다. 잠깐만. 어머니! 아이 저 석진이 간대요. 저기 저 인사 좀 받으세요. 도보사! 아이 어머니 석진이 간대요. 아 걔가 가면 가진 딸들은 뭘 어쩌라고. 아이 참. 아이고 어머니. 어이구. 아이고 얘야. 네가 그럼 도보사라고 소리 질러 가서. 아이고 이제 석진이 가는 거나 보고요. 아 너 이 애미 말 안 들을래? 알았어요. 예, 들어요. 야, 그러면 저기 조심해서 가. 가서 전화하고, 응? 네. 두 분 사세요. 두 분. 어여 가. 아, 괜히 네 엄마 저런 거 보면 속상해. 그러니까 어여 가. 할머니, 돌아오겠습니다. 아,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또 해. 아, 어여 가. 어여 가.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을까. 살아간다는 가서 전하고 여행 속에서 나는 서 있지. 아오여 가. 잃어버렸네. 어떻게 해야 이 서러운 날 눈물이 마를 수 있을까. 살아간다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은 눈물 되어버려. 가서 몸 건강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전화 자주 해. 어? 네 모두 건강 조심해. 우리 한 번만 안아보자. 나 없다고 밥 거르면 안 돼? 그래. 나 갈게 이모 가. 너 먼저 가. 이모 먼저 가. 그래야겠다.